구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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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천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 회사 제품 거 리뷰를 하나 했었어요. 바로 폭립했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 회사가 쭉 들여다보니까 이거 만든 회사더라고요. 킬바사 소세지. 아니 이거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먹길래 이게 대체 뭔가, 소세지를 왜 이렇게 많이 먹나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요거를 오늘 리뷰하려고 했는데 다 같이 샀습니다. 일단은 오늘 메인으로 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존쿡 델리미트의 핑거립입니다. 핑거립 굉장히 뭔가 특이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손가락 크기로 잘라서 먹기 편하게 만든 립입니다. 베이비립이나 이제 뭐 스페어립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뜯어먹고 막 손에 묻는데 요거는 핑거 사이즈야. 그렇게 잘라놨다. 그래서 핑거립인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마켓컬리에서 한 번에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은 8,68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람수를 보니까 290g이고요. 스페인산 등갈비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산은 없어요, 일단은. 스페인산, 중국산, 미국산, 인도산, 호주산. 다국적 음식입니다. 요거는 신기해서 그냥 같이 샀습니다. 배송비 때문에 껴서 넣은 건데요. 올리브 포크 미트 로프예요. 각종 돼지고기랑 야채랑 스페인 올리브 피망 막 이것저것 섞어서 갈아서 이렇게 식빵처럼 부친 겁니다. 요것도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요. 돼지고기 국내산이네요. 피망도 들어가고. 아무튼 요거는 3,28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요거는 4,658원에 구매했어요. 아, 가격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뒷자리 빵으로 좀 해줘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드셔가지고 아, 이 회사 건지 모르고 있다가 구매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아, 일단은 메인은 요게 아니니까요. 핑거립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바로 그람수 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0g, 아, 308g 나오는데 뭐 비닐 무게 빼면은 209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격. 요거를 어떻게 먹느냐? 전자레인지에 2, 3분 정도 돌리셔도 되고 프라이팬에 구우셔도 되고 오븐에 돌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올려놓고 요 끝에만 따놓고, 아, 이렇게 해서 노룩발걸 딱 3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스테이크처럼 전자레인지죠, 우리는. 얘도 따고 그릇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데피도록 할게요. 아니 이 킬바사 소세지는 진짜 이거 목베개에 이렇게 와,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어? 그냥 저건데? 폭립 아니에요, 이거? 야, 색깔 녹진한 거 보소. 향은 거의 그냥 케찹이랑 BBQ 소스 있잖아요. 폭찹 소스 느낌 나요, 폭찹. 약간 서양식 갈비찜 같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고기 양에 비해서. 그죠? 폭립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썰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먹기 편하고, 아, 이렇게 뜯어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를 강조한 것 같은데요. 바로 먹어볼게요, 엄청 뜨거운데. 여러분 다 아는 맛. 참, 참, 참!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자, 이런 느낌. 이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이 소스는 일반적인 그 케찹이랑 데리야끼 소스랑 합친 것 같은 그런 맛이고 거의 향신료가 좀 들어가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나긴 하는데 고기는 그냥 그런데? 그냥 평범한데? 그리고 8,000원대에 솔직히 말해서 양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이거 8,600원인데 좀 양 좀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 가성비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이거 두 배 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양이면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고기는 아주 부드럽진 않고 냄새나 잡내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 소스가 다 잡아주고 고기는 적당한 식감, 맛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아주 아주 맛있는 고기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누가 먹어도 괜찮네 할 정도. 우리가 뷔페가 보통 2만 원대, 3만 원대, 5만 원대, 그 다음에 거의 10만 원대로 넘어가잖아요, 호텔 뷔페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대 뷔페 나오는 그 정도 맛이에요. 맛은 고급스럽고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쉽다. 뭔가 아쉬워. 뭔가 만족이 안 돼. 이거를 넣고 여기 소스가 많잖아요. 여기 소스에다가 야채 같은 거 여러분이 넣어서 좀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뼈가 근데 두껍기 때문에 살도 그렇게 없어요.
소스가 되게 달아요. 시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벼 드셔도 되지만 단 거에 무슨 밥을 비벼 그런 사람은 안 어울립니다. 나는 다시 살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 고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 깔려고 가는 게 아니라 고기가 우리가 폭립 같은 거 먹으면 살이 부들부들하면서 쭉쭉 찢어지잖아. 그게 아니라 약간 고기가 레토르트 고기 같아. 약간 찐 고기가 아니라 뭔가 약간 이상해. 찢어지고 고기 결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통조림에 들어왔던 뭔가 단단한 고기. 아, 좀 기대했는데. 넌 내려가 봐. 킬바사 소세지랑 요거 고기랑 먹어볼 텐데 맥주 한번 하고요. 참, 참, 참! 사실 이 소세지는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굽는 게 제일 맛이 떨어지고요. 보통 이거 물에다가 삶으시는 게 제일 촉촉하고 맛있고 아니면 조금 더 스테이크처럼 구워두시면 되는데 소세지는 구우면 더 짜집니다. 참고해주세요. 단면이 여러분들 굉장히 육즙이 촉촉하죠 이렇게. 어우 맛있다. 일단은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 짭니다. 어이구 일반적으로 먹는 소세지랑 다르네. 잔슨빌이랑 비슷하게 짜요. 거의 잔슨빌급인데 이 소세지에서 느껴지는 고기의 느낌하고 이 육즙이 어우 괜찮네. 이거 수제 소세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거 그래서 먹는 거구나. 아 육즙이 소세지 햄향 있죠. 그거 많이 들어간 소세지가 아니라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그 소세지가 맛이 더 강하네요. 이거는 그냥 고기인데 소세지가 아니라?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술안주로 좋아. 핑거립은 제가 좀 별로여가지고 그랬는데 어우 칼바사는 맛이 괜찮네. 킬바사? 찍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이 달달함이 들어가니까 맛있네. 간이 세기 때문에 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빵 같은데 간이 없는 거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소세지고 이 정도 퀄리티에 4,000원대면은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 요게 궁금했거든요. 분홍 소세지 대형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신기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는 뭐지? 굉장히 탄성이 있는데? 햄인데 식감은 거의 어묵이야. 올리브도 막 있고요. 스페인산 올리브. 소주 안주나 맥주 안주까지는 괜찮은데 요거는 약간 와인 안주, 샴페인 안주로 괜찮아요. 짜지 않아요. 굉장히 밍밍해요. 약간 은은하게 파프리카 향, 올리브 냄새 딱 퍼지면서 요거 약간 독특합니다. 그래서 3,000원대에 요거 하나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요. 마스타드 찍어가지고 안 어울려. 이거는 햄 자체가 굉장히 담백한 햄이에요. 제가 이런 햄을 처음 먹어봐. 와사비 또 하자고? 아우 진짜 와사비 할게. 와사비 오늘만큼은 와사비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와사비랑 먹으래. 그냥 아주 그냥 죽었어 아주 그냥. 무조건 와사비야. 고급 안주야. 고급 안주. 올리브 이쁘죠? 이 와사비는 뭐든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술안주로 괜찮아요. 난 이런 짠 거 자극적인 거 싫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안 자극적이야. 올리브 보이시죠? 딱 먹으면은 굉장히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해. 부담이 없어. 이거야말로 약간 물에다가 수비드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좀 그렇고 치즈 같은 거랑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것도 와사비 가라고? 아니 여러분들 무슨 와사비 하긴 내가 만든 거지 뭐. 가자. 됐죠? 와사비 빌런이야. 맛있어 맛있어. 솔직히 와사비는 다 맛있어. 이 와사비는 최고야. 근데 이거 먹다가 이거 먹잖아요? 많이 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해가지고 통으로 절대 드시지 마시고 육즙이 굉장히 가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드세요. 아 육즙이 너무 좋아. 육즙 자체는 짜지가 않은데 어디가 짠지 모르겠어. 테두리가 짠 것 같기도 하고. 막잔 참 참 참! 자 오늘은 존쿡 델리미트를 살짝 파헤쳐 봤는데요. 이 핑거립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먹었는데요. 가격도 맛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단 소스는 맛있는데 고기 맛 자체가 고기의 이 식감이라든지 그리고 고기의 양, 일단 양이 제일 너무 적어요. 아 이 소세지는 왜 많이 먹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소세지랑 좀 달라요. 고기 자체에서 육즙이 나오고 뜨거운 물에다가 이거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살은 짜지가 않아요. 이 껍질이 짭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살은 되게 진짜 무슨 고기 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소세지 너무 가격도 싼 것 같아요. 4,000원대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급 소세지거든요. 이거 캠핑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햄은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요. 햄 자체가 어묵 같아.
자, 이런 식감의 햄은 또 처음 먹어보네. 근데 햄을 물에다가 한참 담가놔가지고 짠맛이 거의 다 빠져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 햄 향이 여기 보시면은 파프리카 보이죠? 파프리카 향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올리브를 딱 씹었을 때 짭짜름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좀 독특한 와인 안주나 샴페인 쪽으로 가면은 훌륭한 안주가 될 수 있고 최대한 이렇게 얇게 쏘셔가지고 올리브도 박혀있으니까 크래커 같은 거에다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치즈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게 메인이라서 이거를 좀 맛있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버렸는데요. 아무튼 뭐 뭐든 맛있으면 되니까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듀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